네, 안녕하세요. 악리 할아버지와 나에서 유리스턴스를 맡고 있는 네, 권유리입니다. 악리 할아버지 역을 맡고 있는 이순재입니다. 네. 네, 저희가 이번에 세상의 모든 콘스탠스에게 라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. 되게 사연이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. 근데 그 많은 사연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네, 소개하려고 합니다. 선생님, 같이 들어주시나요? 안녕하세요. 부산에 살고 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.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. 자기소개에서도 교환학생을 꼭 가보고 싶다고 어필할 정도로 말이죠.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속 시험에 치러 다니고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몇 년간 알바비를 거의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했었어요. 드디어 호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출국을 앞두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람에 연기되고 결국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. 한동안 우울하고 삶의 목표가 사라지니 힘이 빠지더라고요. 너무 속상하지만 저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저런 취업 걱정 때문에 더 속상할 틈 없이 일명 취준, 취업 준비를 하려고요. 앞으로 해야 할 공부가 산더미고 지금은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취업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불확실한 미래에 덜컥 겁부터 먹지 않게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. 선생님, 어떠세요? 보시고. 글쎄 뭐 이 코로나19 이 사태는 뭐 지금 전 인류가 다 겪고 있는 고통이 기간이라고. 네, 맞아요. 근데 이제 백신도 개발되고 그러니까 아마 금년 상반기 정도에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조금 더 좌절하지 말고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반드시 본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. 우리 연극 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이 할아버지가 좌절하고 있는 콘서트를 쓰는 대사 하나 있어요. 코끼리의 비유한 대사입니다. 그거 알았어. 부산의 코끼리. 난 넓을 때마다 그 코끼리 생각이다. 어린 코끼리가 말뚝에 묶여서 꼼짝다서 못하고 있는데 다 커가지고 그 엄청난 힘으로 말뚝을 뽑으려고 도망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. 왜냐? 그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코끼리 자신의 생각입니다. 이런 대사가 있어요.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모든 게 가능한 연령이에요. 단단히 준비하고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습니다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사실 이 대사를 제가 연극하면서 공연하면서도 들을 때마다 매번 정말 감명 깊게 듣고 있거든요. 진짜 우리가 그 서커스탄의 코끼리가 되지 않도록 겁먹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라고 생각하면 겁이 나기 마련인 것 같아요. 그러지 말고 좋은 생각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긍정적인 마인드, 긍정적인 사고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. 네. 악리 할아버지와 나, 권유리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만두.